양대 산맥 대왕 빈말이 튀김 역시 엄청나다. 단무지랑 햄이랑 맛살이랑 우엉이랑 양파랑 당근 그리고 이제 당면 안에 후추 마지막 오뎅까지. 밥 대신 당면이 들어간다는 게 김밥과의 유일한 차이점. 일반 김말이엔 당근 정도만 들어가는 거에 비해 이 김말이엔 각종 재료들이 푸짐하게 들어간다. 김말이가 아니라 김밥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김밥보다 더 크니까. 누가 김말이 튀김을 분식이라 했나요? 이 정도면 요리 중에서도 특급 요리. 요 김말이 튀김 하나면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겠네요. 튀기는 것만 봐도 식욕 폭발. 정성이 듬뿍 들어간 김말이 튀김 역시 웬만한 김밥보다 저렴한 가격. 바삭바삭한 튀김옷 속에 들어있는 총 9가지의 재료들. 비주얼은 영락가 없는 김밥. 크기는 일반 김말이 튀김의 3배. 김밥인 듯 김밥 아닌 김밥 같은 튀김. 궁금하시지요? 떡볶이랑 같이 먹어봅시다. 마치 대왕마마 영접하듯 대왕 튀김을 기다리는 요원들. 드디어! 우와. 우와. 와, 이거 비주얼 봐요. 와. 이거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으려면은 일단 김말이는 통째로 먹어요. 아, 통째로 이렇게 들고요? 네네네. 운명의 시간이 왔다. 튀김 수술 들어갑니다. 초대형 튀김과의 한판 승부. 저거보다 큰가요? 오, 김말이가 더 커요. 괜히 승부욕 돋네요. 초반부터 기선제압당한 6번 요원. 하지만 용기를 내서 정면 승부에 도전. 역시 남자다잉. 떡볶이에 소스까지 발라 두 번째 공격 시도. 6번 요원 유윈. 먹을 거 앞에선 맹수로 돌변하는 5번 요원. 한치의 망설임도 없네요. 연구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당면만 넣을 수 있는데 채소를 이렇게 많이 넣은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와, 소리. 내가 넣는 거? 새우튀김아, 너 지금 떨고 있니? 크기도 3배, 맛도 3배. 이야. 3 곱하기 3은 9 아시죠? 일반 튀김의 가성비 9배예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야, 정말.